주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우리의 소원이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무슨 소원을 주셨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린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원이, 내가 가진 소원이다. 이건 내 거니까 뭐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므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정말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은 살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냥 전도만 하고 그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그것은 끝난 줄 알지만은 그 사람은 두고두고 내 삶을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전도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에 어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단 말이가, 그때 예수님도 몰랐는데, 이렇게 막 항의를 하면서 성경을 찾아내라고, 내일 아침까지는 찾아내라고, 아 그래 말하면서 저녁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걸 찾는데 참 혼났어요. 그 다음날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그분은 구원이 없다, 그럼 자기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만인 줄 알지만은 그것이 내 삶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하나님 주신 소원인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크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 것을 확실히 알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원인지 또한 내 소원인지 심지어 마귀가 주는 소원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판단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상과 종교는 타협이 안 됩니다. 사상과 종교에 반대되는 사람은 죽이려고 덤빕니다. 부모뿐 아니라 자식까지도 종교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사상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이런데 얽매인 사람들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지 마귀가 주는 소원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사랑의 주님, 이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살인하고 미워하고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무슬림 마음의 그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면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진정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줄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입니다. 14절 보면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바로 원망은 불만이 속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속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비입니다. 이와 같이 내 입으로 말로 표현되는 것,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욕들이 많습니다. 최호 목사님이 일본에는 욕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욕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릴 때는 세상에 있는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봤고 그거는 다 사람들이 막 화나면 다 내뱉는 말로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참 옛날에는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다. 뭐 가장 흔한 욕이 빌어먹을 자식이라, 뻗뻗하면 빌어먹을 자식. 얼마나 자식들에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예 영화나 모든 곳에도 욕이 뭐 일상 말이 되어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래가지고 무슨 옳은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 원망과 시비나 어떤 말, 어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자꾸 우리가 반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땅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보고 나오라고 할 때 그 귀신이 네 이름이 뭐냐 할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귀신들이 마침 때를 지어 밖에 있는 돼지들에게 우리를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니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짐승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 허락 안 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까? 계속해서 자꾸 미친 그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도 뻗뜩한 미치겠다 하나님은 막 미치라고 막 그냥 허락해보면 그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성령 충만 찬송을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정말로 우리가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와 같이 해달라고 우리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들 온갖 소원들이 많아요. 그 일 그 말들 한다고 몇 시간 꿇어앉아가도 성령 충만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바른 소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밤을 새우고 기도나 찬송도 밤을 새워 찬송해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찬송할 수 있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정신차려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 성령 충만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투면은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잠재워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기쁨이, 너희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어떤 기쁨이 되냐? 내가 아예 막 제사 지낼 때 전제로 붙는 포도주와 같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내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 너희 때문에 죽었다 해도 내가 기쁘다. 내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 내가 막 다 불타 없어져도 나 기쁘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쁜 행동을 가져야 돼. 소원을 해놓고 기쁜 마음이 없으면은 그 소원 이루어져봐야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기뻐야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명령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니 내가 형통하리라.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이 말씀, 내가 네게 주신 말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야말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면서 주신 이 말씀에 그는 희열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뻤다. 이 정복의 기쁨은 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나폴레옹은 정복 때문에 포로 잡히면까지도 막 정복 말라고 덤비고, 알렉산더도 죽기까지 정복하러 돌아다니다가 죽었고, 이거 정복하는 기쁨, 이게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사단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희열을 느끼고 기뻐해야 된다. 내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거 보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호 목사님은 불신자들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놀라운 사실에 기뻐서 그는 그걸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전도에 간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게도 하나님은 병든 사람 보면 정말 내가 아픈 것이 슬프고 막 괴로워 못 견뎌. 그래서 병든 사람이어서 계속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다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라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으면 얼마나 기쁜지. 이거는 뭐 돈이나 뭐 그것 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세도 체육관에서 아픈 사람들 만나면 기도하고 만져주면 나서버려요. 한국 사람은 나서도 뭐 좀 나아졌네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의심이 많은데, 미국 사람은 뭐 그만 틀려요. 탁 나서면 뭐 대만하는 소리가 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제까지 어거정어거정 걷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아무 고통도 없이 이렇게 걷는 게 처음이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 말은 못해요. 여하튼 소원을 주면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든 나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주님 이런 은사를 주시고 많은 사람이 제 손에 갈 때 나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그냥 체육관에 가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냥 내가 운동하고 잠시 이거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병든 사람들, 다친 사람들 참으로 부지기수로 고치 뭐 손만 흔들면 낫는 걸 갖다가 그걸 몇 달간 몇 년씩 고생하고 그런 분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이 불쌍해서 육신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왜 고칩니까? 바로 내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의 손을 얹으니 당신은 아멘 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왜냐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아멘 한마디면 하면 낫는 병을 가지고 왜 그렇게 오래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 소원을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 것을 확실히 판단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내가 말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소원을 이루어 놓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마음의 소원이 바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서 하나님 금식하고 그는 왕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바로 소원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료의 집중자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고 이제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행동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짐 집진자 같이 그냥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져서 이전에 들은 말씀이 그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할 때 그냥 떠나신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하는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히 판단됐을 때 그 소원대로 그는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가 그걸 기도해서 간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옵소서. 진정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소원인지 우리가 확실히 판단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그대로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김세현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 그리고 김주유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제 후원자 300용사를 주시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방송국 수리에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기도하시고 빌라 굿뉴스와 코리아 윅 종교 섹션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기도하시고 인터넷 복음방송에
새벽 기도에 기도 응답이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크게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간구 드릴 때는 주님 목이 쉬어서 며칠간 말도 못했고 배창자가 아파서 더 이상 고함을 지를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뒹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들이 얼마나 게을러졌고 하나님 앞에 간구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한 마음 주옵시고 진정 우리의 믿음을 굳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세현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 김주혜 집사님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게 은혜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내가 나가서 외양간을 넣은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외양간을 넣은 송아지같이 뛸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주여 인터넷 보험방송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여 인터넷 보험방송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님 기도드릴 300명의 기도원 용사와 같은 용사들을 보내주옵시고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도울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께서 이 방송국 수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여 올리압과 부사렐 같은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빌라군 요수와 고려와 위익 종교 섹션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좋은 칼럼과 좋은 설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감화 감동되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전가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역사해 주옵시고 또한 어려움 없도록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새벽마다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응답해 주옵시고 주님 자녀들 하여금 감사가 넘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